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강이고요. 아세라. 오늘은 어휘 문제인데, 2024학년도 실제 대학 수학 능력시험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쉽다고 느끼는 문제도 뭐할수 있다,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정석적인 기본기가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해라. 자, 한번 볼게요. 자, 항상 강조하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함축 의미는 빈칸과 같고,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을 설정하자. 자, 이 문제였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문제. 문제 되게 재밌고. 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28쪽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보면서 하기 전에, 아, 27쪽이죠. 이 문제는. 27쪽. 네. 27쪽에 있는 12번 문제인데, 그, bazaar economies에서 bazaar가 상점과 바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입니다. 바자회 할때그 바자가. 매니저님, 그 사이비 교주할 때 사이비 들어보셨죠? 그쵸? 그 사이비가 영어 같아요? 아니면은 한자어 같아요? 느낌상. 영어 같아요? 한자어 같아요? 사이비. 느낌상. 느낌상 뭐 같아요? 한자어 같아요? 영어 같아요? 영어 같죠? 저도 영어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사이비가 영어가 아니래. 한자어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어렸을 때 바자회 그러잖아. 영어야. 그런 거. 진짜 신기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의 근거를 제가 좀 먼저 잡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볼 텐데, 일단 항상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restriction. 얘는 무엇과 같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constraint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고. 자, SS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ASSESS니까 평가야 된대. 얘는 그 위에 aware랑 같은 걸로 보시면 되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요거랑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to a large extent는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can assess 동사 다음에 원래는 목적어인 the financial constraint 곧바로 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수식하려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삽입을 담당하고 수식을 위해서 들어간 놈이니까 빼면, 원래 can assess the financial constraint 이렇게 가거든요. 재정적인 어떤 제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assess니까 평가하는 거지. 제 access가 아니라 sorry. 재정적인 제약을 assess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재정적인 제약을 assess 평가하는 것이나 서로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나 서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알고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방향성에서는 aware와 assess가 서로 같으니까 충분히 2번도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쟨 답이 아니었던 거죠. 3번은 아유, 여기 not이 있죠? not necessity. 너무 대놓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no necessity. 정확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similar. 선생님, 답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similar culture. 유사한 문화나 공유된 문화나 같은 말이잖아. 즉, 공유된 것과 유사한 게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너무 깔끔하게 다 있었어. 그럼 몇 번밖에 안 남았어? 1번 찾았죠? 2번 찾았죠? 그리고 3번도 찾았죠? 5번도 찾았죠? 4번이 답이었죠? 그러면 4번의 로우를 뭘로 바꿔야 돼? 하이 그러지 말라고. 물론 그 당시에 EBS 해설서에서는 로우를 하이로 바꾸라고 썼었지. 왜? 로우의 반대말이 하이니까. 나는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돼. 그래야 네 실력이 늘어. 여기에는 내가 글을 읽었으면 absolute가 들어가야 되죠. 절대적인.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앞에 not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해석 잘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애가 주의 깊은 거야. 주의 깊지 않은 게 아니야. 여기서 끊어야 돼. 아, 니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막 창조를 하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도록 앞에 얘가 주의 깊은 거야. 진짜 조심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절대적인이 들어가는데, 절대적인 것과 로우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절대적인 것과 로우한 것은 이 글에 따르면 방향성이 반대니까 4번이 분명히 답이었던 거죠. 절대적인 가격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절대적인데 어떻게 로우가 들어가? 방향성 반대네. 답 4번. 이렇게 했어야 되고 4번의 로우를 하이로 바꾸는 것은 이제 단어가 반대말이니까 그렇게 해설서에 적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서는 어떻게 푸는 게 정석적이다? 이거와 같은 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방향성상 반대니까 4번의 로우가 정답이네. 이렇게 풀었어야지 된다. 됐을까요? 요 정도로 보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2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8쪽 가시면 제가 늘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유기적인 독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쪼개놨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barter economy is featuring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that sit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그랬죠? 바자회 경제. 상점과 경제. 얘는요, 명확하게 flexible, 유연하다, 그때그때 different, 달라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때그때 다른 가격 설정 기제를 특징으로 해요. 그런데 이 기제는요, 어떤 공유된 문화에 좀더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그 위에 두고 있는 어떤 가격 설정에 각기 다른 기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게 상점과 경제의 특징이랍니다. 2번, 구매자와 seller,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buyer,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다 서로의 제약, 제한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there are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 사는 사람과 seller, 파는 사람이 아주 큰 범위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정도로 재정적인 제약이나 제한의 SS,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that 이하가 나오죠. 그 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행위자가 그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제약을 아주 큰 정도에서 바로 assess,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내라의 상점가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각각의 행위자, 근데 specific, 각기 독특한 경제적 수준인 거니까 다 다른 수준에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돼. 그런 특정한 경제적 수준에 속해 있는 각각의 행위자는 뭘 이해하고 있어? 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수품으로 보고 무엇을 사치품으로 보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n the case of electronic products like video games, 비디오 게임과 같은 어떤 전자상품의 경우에 있어서 봤을 때, 네, 비디오 게임은 낯이 있어요. 필수품이 아닙니다. 뭐와 똑같은 수준으로 다른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음식 아이템과 같은 가정용 구매품과 똑같은 수준으로 필수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디오 게임이 필수품이 아니지가 아니라 제가 아까 풀었던 것처럼 분명히 뒤에 no necessity라는 분명한 답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풀어야 돼. 제발 부탁이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지 마. 지문에서 찾아. 계속합니다. 그래서 델라이의 상점가에서의 셀러, 판매하는 사람은 주의 깊어요. 어디에 주의 깊어요? 직접적으로 다음의 가격을 요구하지 않으려고 주의 깊은 거야. 절대적인 가격을 요구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왜? 그 어떤 순간에도 바이어, 사는 사람은 댐, 비디오 게임을 뭐로서 보지 않는다?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야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는 아무 문제 없었고, 얘는 틀렸다. Absolute로 바꿔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EBS 해설서에서는 4번의 로우를 하이의 노폰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었다.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내가 요구하는 코드는 뭐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수능장에서.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으려고 주의 깊은 애들입니다. 조심하셨어야지 돼요. 계속 가볼게. 자, access to this type of, 이러한 지식에 대한 형태의 어떤 access 접근은요, 뭘 만들어내요? 가격에 대한 일치 합의를 만들어내요. 서로의 선호도와 제한을 관련시킴으로써. 근데 이러한 선호도와 제안은요, 알고 봤더니 서로 공유되어진 유사한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우주, 어떤 범위겠죠? 범위에 속해 있는 선호도와 서로서로의 선호도와 제안과 관련을 시킨 그러한 관련 하에서 가격에 대한 일치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우리가 답은 다 찾았다. 오늘 문제는 굉장히 노멀했죠. 여러분이 고정일이 나오시려면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아주 쉽게 쉽게 푸셔야 된다.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음 13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